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 노션 활용하기, 이제 본문에다가 여러분들 글 쓰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아이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 바꿔가지고 적용하는 것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노션으로 제작된 블로그입니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 슬래시죠. 예, 슬래시를 타이핑을 하면은 커멘트가 보인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이렇게 하시면은 텍스트, 그 다음에 페이지, 뭐 투두리스트, 헤딩 요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유형, 베이지 블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노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누르면은 이게 제일 기본적인 그 본문 글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의 슬러시를 누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써지는 것이 텍스트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작된 블로그인데라고 하고요. 아래는 제가 일일 이렇게 글쓰기 한뭐 내역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써놓고 난 뒤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많은 글들을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작성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여기 부분을 이제 헤드로, 이 부분을 헤딩으로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turn into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작성했던 것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거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딩으로 누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준, 노션에서 정한 이 기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글씨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션이라는 것은 어떤 크기를 뭐 10, 20, 뭐 이렇게 바꾸는 형태들이 아니고 여기서 정해진 형태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글씨 크기를 이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만약 이런 것들을 글씨들을 좀 줄이거나 크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위에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현재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른 글씨체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스몰 텍스트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 기능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심플한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처럼 어떤 글씨 크기나 뭐 글씨체 이런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어색할 필요가 어색합니다. 예, 어색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전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성을 했는데 야를 체크박스 형태로,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 형식이 이제 체크박스거든요. 그 형태로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전체를 선택을 하고 난 뒤에 turn into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두리스트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체크박스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어떤 목록들, 오늘 해야 할뭐 목록입니다. 이게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다가는 이제 뭐 블로그에 글쓰기, 그 다음에 책 원고, 예, 페이스북에 광고하기, 그 다음에 책 원고, 예, 책 원고 앱, 원고 A4 용지 한장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두리스트를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면은 이제 이렇게 한 걸로 측정이 되겠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투두 그 테이블 형식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성한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토글 리스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토글 리스트 방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하이로 보내고 싶다. 뭔가 그것들을 하이고 파이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탭탭탭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이로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우시고요. 네, 지우시고요.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 만약 여기서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이로 넘어가죠.
그래서 하이 블로그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누르시고요. 또 하면은 탭을 누르면 또 하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하이로 되어 있는 건 체크박스가 아니고 뭔가 이제 그냥 이런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예 동그라미로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요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옮기고 싶어요. 이게 블록 단위로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카피를 하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작성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요거를 전체적으로 얘를 카피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듀플리케이트 요거를 카피를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와 여기 그 두 개가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두 번째 예, 불 속의 두 번째입니다 라고 우선 임의적으로 제가 글을 쓰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투두리스트가 여기서부터 돼 가지고 요것들을 위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예, 이쪽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요 플러스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선택했던 요거 있죠.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죠. 그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노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블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록 블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무료 예 무료 사용자들한테 주어져 있는 그 블록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예 적은 개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금방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시면은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컬러라고 있습니다. 요 컬러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노션에서 정해져 있는 그 컬러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컬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컬러에서 이 바탕화면, 이 백그라운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이 정해진 거에 한해서 써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어울리는 색깔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내가 다른 노트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무브투로 하시면은 다른 노트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죠. 그래서 메일 글쓰기라는 요 노트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걸 클릭하시면 요 부분만 바로 요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이 블록이 아니고 페이지 자체를 페이지를 모두 다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들이 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요것들을 여기에 있는 이 목록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 메일 글쓰기에 있는 데다가 내가 페이지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여기다가 놓으시면은 바로 요 하단으로 또 옮겨집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 링크가 자동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생기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제가 이전에 클로링했던 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던 요 복사라는 것은 요 복사라는 거, 모브투라는 것은 내가 이 노트 안에서 이 노트 안에서 이 특정한 이 블록들만 다른 노트로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노트 자체들을 다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 공간이라고 합시다. 이 작업 공간으로 다 옮기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드래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옮길 수가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 다른 노트 쪽에서 옮겨가지고 그 표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러면은 자유롭게 어떤 정보 수집한 것들을 사용자들한테 다른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죠. 내가 동향이나 그런 것들 최근 뭐 뉴스 정보들 예 그런 것들을 수집을 했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쪽으로 넘겨서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기본 요 나와 있는 요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씩 누르시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투 페이지라는 거 요것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링크 투 페이지는 말 그대로 다른 노트 쪽으로 갈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일 글쓰기가 요 메일 글쓰기가 아니라 요 위쪽에 있는 글쓰기고요. 요 같은 경우는 뭐 IT 보안 정보 수집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노트 자체가 붙어버립니다. 노트 자체가 붙고 들어가시면 그 노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 작성의 기본 작성하는 방법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익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는 이 베이직 말고요. 그 다음에 이런 테이블 형식, 예, 테이블 형식도 여러분들 게시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이 근데 굉장히 많은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